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두수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낚시꾼으로 소일하는 한량 남편과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억서간의 녹록지 않은 삶을 다룬 무창포 해변의 파노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무창포 해변의 파노라마 지연이 김두수. 이연옥이 잠에서 깬 시간은 새벽 5시였다. 남편은 아직 꿈속에서 헤매는지 이따금 끙끙대며 몸을 비틀고 있다. 지난밤 늦게 집으로 돌아온 이연옥은 12시가 지나서야 겨우 잠이 들 찰나인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딸인가 하고 문을 열다가 기겁을 한 것이다.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산발을 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서기 때문이었다. 평소에는 술을 먹어도 두어 잔을 마시면 더는 먹지 않던 술을 그날 저녁엔 왜 그렇게 많이 마셨던지 남편이 들어서자 거실 안은 금방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가 싶었는데 한 발자국을 옮기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엎어지며 웩 하고는 토해냈다. 식당에서 먹다 남은 밥찌꺼기와 김치 깍두기를 모아놓은 그릇을 엎질러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거실 바닥이며 책상 위의 사진 액자에까지 오물이 튀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연옥이 아침 출근을 할 때 모처럼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그날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 낚시를 가지 않지만 좀 늦을지도 모른다는 애매한 소리를 했던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요사의 몸의 상태가 좋지를 않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일을 억지로 나갔어도 다른 때 같으면 2시간 만에 해치울 일을 3시간이나 되어야 할 정도로 힘이 드는 판인데 잠도 제대로 자질 못하게 일을 벌려놓았으니 화가 치밀어 그냥 내버려 두려 하였으나 악취 때문에 치우지 않을 수 없어 억지로 코를 틀어막고는 오물을 치우고 나니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그날따라 고3인 딸아이는 매일 친구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12시 전까지는 들어왔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더니 청소가 끝나자 시간을 맞춘 듯 문을 열라는 것이다.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고 나무라고 싶었으나 피곤도 하고 그럴 힘도 없어 잠자코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거실로 들어오던 딸이 말코처럼 코를 벌렁거리더니 소리를 질렀다. 엄마, 난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느라 애를 썼는데 엄마 혼자 술 마셨구나, 어? 딸은 그리고는 제 방으로 확 들어가는 것이다. 엄마는 딸의 말에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받쳐 방문을 열려고 힘을 썼으나 잠긴 문이 열리질 않으면서 장식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거실 바닥으로 나가 곤드라지고 말았다. 금방 일어나려고 하자 궁둥뼈가 뻐개지는 것처럼 아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참을 솔솔 매다가 겨우 방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하자 통증은 가시지 않았지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아 딸의 방문을 부서져라 두들겼다. 너 얼른 문 열지 못해? 뭐? 엄마가 술을 먹었다고? 엄마가 하도 소리를 지르자 딸애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엄마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하는 말이었다. 엄마, 그동안 뭘 했는데 이렇게 온 집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느냐고. 이것아, 아빠가 술을 잡수고 난 후 토해서 나는 냄새를 난들 어떡하라고. 그럼 아빠가 술을 잡수지 못하게 하셔야지요. 모처럼 아빠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술도 한 잔 못 잡수신단 말이냐? 엄마는 얌전한 줄만 알았던 딸이 이렇게 나오자 어떻게 할지를 몰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다. 딸은 평상시에는 좀처럼 말을 잘하지 않는 아이였고 나머 딸처럼
엄마에게 다성하게 매달리거나 아양을 부릴 줄도 모르는 아이여서 엄마는 겉으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나 누구를 닮아서 저럴까 하는 걱정을 늘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편인데다가 남자친구들이 많다는 이야기까지 들려 불안하기까지 한 상태이기도 하였다. 하기야 여자애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 호말 뛰듯이 밖으로 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겠지만 딸의 발작적인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대. 너 이리 좀 와서 앉아 보아라. 그래, 엄마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대드는 것이냐, 어? 엄마는 화가 나긴 하였지만 조용한 소리로 다그치자 딸은 엄마의 그 말에는 잠자코 있더니 훌쩍훌쩍 울면서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붙잡아 앉히고는 더 다그치고 싶었지만 벌써 시간이 2시를 넘었으니 내일을 위해서 참기로 하였다. 이현옥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임신을 하였을 때의 일이다. 임신을 한 후 밥맛이 없고 구토가 나기에 한약방에 들려 진맥을 하였더니 의사는 당분간 안정을 취하고 한약을 먹으면 그런 증상이 싹 가셔질 것이라고 하여 지어주는 약을 정성껏 달여서 먹고 났는데 뜻밖에도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더니 유산이 되는 것이었다.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일 것 같아서 한약방에 가서 따지자 의사는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니냐면서 오히려 이쪽의 잘못이 있는 양 자기의 잘못을 발뺌하는 것이었다. 이현옥은 하도 어이가 없고 따져보아야 유산된 아이가 살아오지도 않을 것이어서 그만두고 말았다.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몇 번인가 임신을 했지만 3개월 남짓하면 유산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서 치료도 받고 한약과 양약을 병행해서 먹어도 보았지만 좀처럼 임신의 성공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시댁에서나 친정엄마도 걱정을 하시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아 부부는 일찌감치 자녀에 대한 포기를 하고 장차 종 아이들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입양이라도 생각을 해보자면서 지내다 보니 결혼하고 아이를 몇 명 둔 친구들이 자녀들로 해서 고생을 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였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던 어느 날 연옥이가 하루는 몸이 이상하다면서 병원에 갔다 오더니 생각지도 않은 임신이란 진단을 받았고 그 아이가 지금의 딸이다. 어렵게 임신을 하고 낳은 딸이라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아기 때부터 값이 비싼 우유를 먹이고 입음새도 예쁜 것으로만 골라 치장을 해서 기르다 보니 동네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쁜 공주를 낳았느냐면서 부러워하였다. 딸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니 엄마는 그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고 딸아이가 자라는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엄마가 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항상 엄마가 책가방을 챙겨주고 연필을 깎아주고 공책의 페이지까지 써주는 등 아이는 책가방만 메면 학교에 가도록 하였는데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원한다고 하여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난처해하면서 아이가 다른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대는 바람에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것이다. 엄마가 그 소리를 듣게 되자 얼굴에 황닥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확확 달아오르고 너무도 창피하였지만 여부께서 선생님이 학부형을 불렀겠느냐는 생각으로 선생님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는 돌아 나오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몸둘 바를 몰랐다.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부모가 잘못하였기에 딸아이가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좌괴감에서 퇴근한 남편에게 말을 하자 아빠는 혹시
병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하며 검사를 받아보자는 것이다. 다음 날 의사와 상담을 하자 그는 아직 아이가 미성숙 단계이고 가정에서 제 물건과 남의 물건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면 곧 치유될 것이라며 몇 가지를 일러주는데 우선은 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자기 것부터 챙기는 습관을 길러주라는 것이다.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습관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날마다 소유물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지나치게 간섭을 하지 않자 도벽성은 없어졌다는 선생님의 전언이었다. 이현옥의 남편 김관우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복무를 하다가 마침내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다. 김관우는 퇴임을 한 뒤에 일시금을 타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하고 퇴임하기 며칠 전에 그 계획을 이현옥에게 일러준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현옥은 펄쩍 뛰면서 친구의 형부가 퇴임 후에 일시금을 타서는 투자를 하더니 1년이 못 되어 홀라당 털어먹고 살던 집까지 빚에 잡히고는 전셋집으로 들어갔다며 절대로 일시금을 타지 말라고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통장을 하나 내미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몰라. 농협통장이지. 그 안에 돈이 많이 들었다고. 돈이 많이 들었다니. 그렇다면 일시금을 타셨단 말이에요? 우린 갑자기 부사가 되었어. 이 돈이면 은행의 이자만 해도 월급의 배는 나올걸? 남편의 의기양양함에 어이가 없던 아내는 금방 남편의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받아든 통장을 박박 찢으면서 거실에 놓여있던 화분이며 찻잔을 모조리 내동댕이를 치고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들처럼 엉엉 울었다. 내가 무엇하러 이놈의 집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야? 아이고 분해. 아이고 아이고. 동네가 떠나가라고 곡소리가 나자 이웃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고 대문 앞에 와서 기웃거리다가 부부싸움인 것을 알고는 슬슬 돌아서는 것이었다. 아내가 울면서 몸태질까지 하자 김간호는 아내 옆으로 슬슬 다가가서는 돈을 보면 울다가도 웃는다던데 왜 당신은 우느냐며 달래려고 하였다. 뭐? 돈을 보고 웃으라고? 내가 그것밖에 안 보여? 나가.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란 말이야. 김간호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니 지금까지 결혼한 이후 남편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아내는 잠자코 듣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남편은 매사를 독불장군으로 처리해왔던 것이다. 이현옥은 울다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남편은 아내의 팔을 붙잡는 것이었다. 미안해.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뜻이었지. 다른 뜻은 조금도 없었단 말이야. 용서해. 필요 없단 말이야. 내 옆에 오지도 말라고. 징그러워. 징그럽단 말이야. 당신이 내 말을 하나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은 멋대로 살겠다는 의도인데 내가 무엇하러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고. 그러나 남편은 한사코 이현옥의 길을 가로막으며 자기도 어떤 계획이 있어 한 일이니 제발 화를 내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을 하는 것이었다. 사실 남편인 김관우가 퇴직을 할 때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일시금을 타려던 것은 그때 서울에 살던 고등학교 친구의 말에 홀딱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이현옥은 남편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다시는 남편을 돌려다보고 싶지도 않아 기어코 대문을 열고는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큰 길로 나서니 버스 정거장이 나타나고 바로 버스가 오기에 행선지도 보지 않은 채 차를 타고는 눈을 감았다. 버스가 얼마만큼을 갔는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 보니 눈앞이 확 트이는 바다가 보였다. 막힌 숨이 트이는 것 같고 햇빛에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눈이 부신 가운데 차에서 내리니
어물을 파는 할머니들 곁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지형이 낯이 익어서 두리번거리다 보니 언젠가 한번 남편과 함께 왔던 바닷가였다. 이연옥은 천천히 바닷가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니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에는 사람들이 한방 몰려들고 있었다.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연옥은 사람들이 뜸한 모래사장에 앉아서는 아득하게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성냥개비같이 작아 보이는 배 한 척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갈매기들이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섬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바닷물은 이따금씩 작은 파도를 일으키며 육지로 다가오다가는 모래사장에서 스르르 파도를 밀치고는 다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인간으로 살아가자면 고비가 있게 마련이고 남편의 입장으로 본다면 연금을 타기보다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였다. 사실 김관우가 그동안 얻은 정보는 퇴직 후에 수령한 금액을 모 회사에서 경영하는 사업자금으로 입금을 시킨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으며 사업 진척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기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소개업자의 말인즉 사업에 동조하는 사람만 끌어들이면 소개자는 그에 따른 보너스 수당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피라미드식으로 남이 자기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것이다. 김간호는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는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 이에 따른 이자가 매일같이 통장에 입금되고 있어 예상외로 힘이 생기기도 하였다. 회사가 미어져라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을 때마다 각오가 새로워지고 그들의 말과 같이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회사가 미어져라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을 때마다 각오가 새로워지고 그들의 말과 같이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그들이 올리는 매상을 얼마든지 자신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우선은 집안 식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의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 물품은 대개 집에서 사용하는 일용용품으로 값도 시중보다도 염가로 제공되고 물품의 질은 좋은 편이었다. 물품을 구입하고 보니 바로 다음 날 통장에 그 이득금이 입금되는 것이다. 그가 다음 할 일은 지금까지 구입한 물품을 처분하는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한 원금을 뽑을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이 물품을 어디 가서 처분을 하느냐가 고민거리였다. 처음에는 지인들을 찾아가 보기로 하고 명단을 작성해 보니 아, 자기의 물품을 진심으로 팔아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리고 박수를 치고 뒤꿈치를 들썩이며 물건이 좋다고 떠벌린다고 누가 선뜻 살 것 같지도 않았다. 교육 시간에 체험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귀가 솔깃해서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것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끝나면 흰 종이가 눈앞을 가리는 것이다. 일생 동안을 공직 생활만 하던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생리에 맞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물품 처분을 걷더니 해서 많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보게 되니 은근히 부하가 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럴 용기가 점점 없어지고 다만 장기적으로 입금된 액수에 대한 이자가 은행보다는 낮게 나오긴 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성에 차질 않았다. 일확천금의 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렸고 투자 금액만큼의 받은 물품은 본사의 창고에서 찾지도 못하고 말았으니 투자 금액만 날리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따금 방송에서 다단계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소홀히 들은 것을 그제야 후회하며 허망한 나날을 보내게 되니 가슴만 답답하였다. 김간호는 1년을 쫓아다니다가 손해액수를 따져보니 일시금의 4분의 1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몇 날 며칠을 속을 태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퇴임한 친구를 만났는데 놀기도 심심하여 복덕방에 들렀더니 목이 좋은 빵집이 매물로 나왔으니 그것을 해보라고 해서 생각 중이니까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김간호가 생각을 해보니 빵집이야말로 제대로만 한다면 인건비 외에는 별반 지출이 없을 것 같아 그와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친구는 김간호가 뜻을 함께 한다고 하자 구세주를 만난 듯이 반기는 것이었다. 그는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김간호가 자기보다는 월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중개업 사무실을 찾아가자 뜻밖에도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니 그것은 당초에 소개를 했던 장소가 변경이 되었다면서 소개를 해준 곳은 학교와는 거리가 멀고 주부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었다. 알고 보니 당초 소개받았던 빵집의 사장은 오랫동안 이 업종을 운영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녀가 없는 관계로 후계자가 없자 처분을 하게 된 것을 복덕방이 알고 소개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장의 부인의 동생들이 나서서 남에게 인도를 하느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펑크가 난 것이다. 일이 숲으로 돌아가자 김간호는 낙담을 한 나머지 먹지 않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을 하고 부인만 보면 여편네 복이 없어서 고생을 하게 생겼다는 악담까지 늘어놓더니 어느 날부터 낚시질을 나가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일상화되고 있었다. 이현옥은 그러지 않아도 남편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일시금을 탄 것을 늘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예금한 돈을 꽃감꽃이 빼먹듯이 빼쓰게 생겼으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가계부에 나타난 최소한의 경비며 공공요금과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현옥은 이렇게 막연하게 있다가는 장차 살림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잠이 오지를 않았다. 더구나 딸아이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부터는 목돈이 뭉텅이로 들어갔는데 소리도 나지를 않는 것이니 무슨 방도를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연히 시내에 나갔다가 직업소개소라는 간판을 본 것이다. 문득 한번 들어가서 취직 자리를 상담해보고 적당한 자리가 나타난다면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사무실에는 남녀 직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현옥을 보자 깜짝 놀라며 무슨 일로 왔느냐는 것이었다. 취직 자리 좀 부탁하려고 왔다고 하자 누구의 자리냐는 것이다. 누구라뇨? 제가 당사자인데요. 그러자 여직원은 깜짝 놀라는 것이다. 아줌마 같은 미인은 어디 가서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건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쳐놓고 한 군데 가서 오래 있지를 못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 나름이겠죠. 아무 곳에 가서라도 일을 잘 할 터이니 갈만한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현옥은 여직원의 말이 걸리는 것이지만 당당하게 말을 하고는 인적사항의 서류를 접수시켰다. 이현옥이 직업소개소를 나오면서 생각을 하니 학교에 다닐 때는 배우가 되겠다는 포부도 컸었는데 이렇게 허드렛 일까지 해야겠다고 나선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현옥은 마지로 태어나면서 동생 둘을 아래로 두고 자라면서 할머니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으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늘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다. 직업소개소에 다녀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전화가 오기에 받아보니
내일부터 식당에서 사람을 쓰기로 하였는데 갈 수가 있겠느냐는 문이 전하였다. 약속대로 이튿날 아침 일찍 해변가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니 배가 불뚝 나온 사장이라는 분이 반기며 지금까지 자기가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부인이 손님 접대를 하였는데 최근에 지병이 생겨 1년간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연옥은 집에서는 살림을 알뜰하게 한 주부였지만 식당의 일을 혼자서 맡아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였다. 집에서야 식구들이 몇 되지를 않아 밥 먹은 설거지감이 대단치를 않았는데 막상 손님이 한두 사람씩 따로따로 올 때마다 식탁을 닦고 반찬과 회접시를 나르고 가스불에 찌개를 끓이는 일까지도 도맡아서 하다 보니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워낙 일을 깔끔하고 빨리하는 성질의 이현옥은 손놀림도 빠르게 손님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로 대하다 보니 얼마 후에는 식당 해변의 멋쟁이로 손님들이 몰리고 있었다. 아줌마가 들어오신 후에 우리 식당의 매상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하루는 사장이 저녁을 먹다 말고 이현옥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것이다. 뭘요?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다 사장님의 요리 솜씨가 좋으니까 많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사실 이현옥이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보조자도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저녁때가 되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졌다. 더구나 어떤 때 밤늦게까지 시중을 들다 보면 자신의 집안일은 도통 할 수가 없고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집안의 할 일을 남편이 거들어 주었으면 좋겠으나 남편은 낚시질을 나가면 어느 날은 며칠 동안을 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남편에게 집안의 일을 돌보라고 하면 그래야지 하고 대문을 났으면 어디서 까마귀 고기를 먹는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현옥이 이 식당으로 올 때만 해도 손님이 너무 없어 한 달 동안은 파리를 날릴 정도였다. 그러다가 음식점의 서비스가 달라졌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날마다 한나절이 되기 전부터 손님들이 몰리는 것이어서 도저히 혼자 손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사장님에게 보조 아줌마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고 사장님은 그 의견에 따라 사람을 두게 된 것이다. 그 다음부터 교대로 퇴근 시간을 조정하게 되니 그제서야 한숨이 나가고 가정살림도 차츰 돌볼 여유가 생기는 것이었다. 한편 사장은 이현옥이 처음으로 들어오던 날부터 그의 자색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며 식당이 봉계도에 오르게 되자 오래도록 그를 붙잡아 두고 싶은 욕심과 엉뚱한 생각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더 멋있게 차리고 나오셨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늙은 사람을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한대요? 아니죠.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걸요. 사실은 언젠가 우리 집에 방문했던 친구 하나가 이 여사를 보더니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게 생긴 사람도 있느냐면서 까무러치는 바람에 119를 부를 뻔했잖아요. 사장님도 거짓말을 다 하시나요? 자기가 총각이라면 프로포즈라나 뭘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을 분명히 했다니까요. 세상에 사장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유행가의 가사처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를 한대요. 아, 사랑하는데 뭐 나이가 그리 중요한가요? 사장님, 저는요 분명히 남편이 있는 사람이니 그 친구분에게 똑똑히 알려주세요. 부질없는 생각일랑 일체 하지도 말라고요. 이어서 사람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가 봐요. 남자들이란 거의가 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 한번 돌아다 보거든요. 사장님,
남자들이 그렇다면 사장님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씀이네요. 이연옥이 땡피처럼 한마디를 쏘자 사장은 멋쩍게 그 자리에 잔뜩 얼어붙는 것이었다.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네. 그렇지만 겨울에 그물을 쳐놓게 되면 언젠가는 잉어가 걸릴 때가 있을걸. 그런 말이 오고 간 후 사장은 이연옥을 노골적으로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그날도 늦은 점심시간에 손님 열대분이 와서 점심을 차려주고 막 일어섰는데 미니버스 한 대가 스르르 미끄러져 오더니 손님 열대명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집의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우선 안주로 해삼이 많이 들어간 모둠회를 시키는 것이다. 안주가 마련되고 상을 차리자 그 중의 한 사람이 이연옥을 보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오시자마자 웬 나이를 물으셔요? 원래 남자들이라는 게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면 궁금한 게 많은 법이에요. 허리 둘레는 얼마나 되고 젖가슴은 얼마인지. 아저씨, 나무 마누라 걱정하지 말고 댁의 마나님 젖가슴 걱정이나 하세요. 아줌마는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있고 말고요. 아저씨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신랑은 태권도 유단자예요. 그 보아라, 내 너 혼날 줄 알았다. 아줌마가 혼자라면 내가 한번 업어주려고 하였더니 다 틀렸네. 그런데 먼저 온 손님 방에서 왁자지껄 하더니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났다.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으니 문턱에 앉았던 손님이 잽싸게 이연옥의 팔을 잡아 끌며 술 한 잔만 따라달라는 것이다. 저 지금 바빠서 그럴 수 없는데요. 그러자 아무리 바빠도 그 소원 한번 풀어주지 못하느냐며 이번에는 일어서서 그를 깨앉다시피 하는 것이다. 이연옥은 분위기를 보아 그냥 일어설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술을 따르자 이번에는 너도 나도 술잔을 내밀어 다 따라주었다. 아줌마가 최고네 최고여. 이런 데를 나오려면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왔겠지 뭐. 어디 한번 당겨봅시다. 이연옥이 막 일어서려는데 한 손님이 다짜고짜 연옥이를 끌어안는 것이다. 아저씨, 여기는 그러시는 데가 아니에요. 연옥이가 순간 벽 쪽으로 몸을 피하자 사내는 허공으로 손을 뻗치며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는 것이었다. 이거 보아라, 이 여사 대가 너무 세지 않아? 손님들 비위도 맞추지 못하면서 무언 돈을 벌려고 하는 게야. 그는 일어서자마자 연옥이의 뺨을 철썩 후려치는데 연옥이는 그 자리에 폭 꼬꾸라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코피가 터지고 연옥이의 얼굴은 금방 피범벅이 되었다. 야, 너는 간 데마다 말썽이냐? 함께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를 향해 소리 질렀다. 넌 뭐야? 너 저 여자하고 무슨 관계냐? 그렇지? 회장님네 하고 사전답사하러 왔으면 반반한 여자들을 삼비둘기 콩알 주워 먹듯이 잘도 먹는다더니. 그래, 회장이면 다냐? 나도 말이야, 치마두른 여자는 다 좋아서 그런다. 아니지, 이 좌석에 앉은 회원놈들 어느 누가 여자 싫어할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야, 이사장, 조정 좀 작작해라. 내가 가는 데마다 우리 회가 망가지는 거 알고나 있냐? 넌 또 뭐야? 오라, 총무란 말이지. 나도 회비 낼 거 다 내고 너보다 먼저 총무까지 한 놈이야. 뭐, 누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 해? 더러워서 나 오늘부로 이놈의 회에서 빠질 테니까 그리 알라고. 코를 손수건으로 가리고 주방으로 나간 이연옥은 한없이 슬프기만 하였다.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에 당장 쌀이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가 직업 전선으로 나온 것은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겠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식당을 요정으로 착각을 하는지 후딱 하면 연옥이를 불러서는 노랫가락을 시키려 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간방 하나 얻어놓았으니
같이 가서는 얼간이도 있었대. 이연옥은 그 다음날 사장에게 더 이상 이 집에서 고용살이 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장은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불상사가 가끔 있다면서 이해하라고 애원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연옥은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만두기로 마음을 정했으나 그가 갑작스럽게 나간다면 당장 식당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기에 한 달간만 기한으로 있을 테니 그 다음의 일은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사장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지 오히려 이 여사와 같은 분을 한 사람 구해달라는 청을 하였다. 이연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당업의 종사자로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더구나 순진하던 가정주부가 남녀관계로 얽혀 불행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만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다 보니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질 않았다. 그는 다시 직장을 나가야 할 것 같아 직업소개소에 연락을 하니 이번에는 먼저보다는 좋은 자리를 구해드려야겠다는 말을 하며 한 달 있으면 민박집에 자리가 날 것 같다고 하였다. 민박집이라면 또다시 식당과 다름없이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니 첩첩산중에 온 것처럼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였다. 하기야 돈을 벌기가 그리 수월한 일도 아니지만 좋은 직장이라는 곳이 어디 널려있지 않는 한 그가 찾는 일자리가 좋을 리도 없을 것이다. 마침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앞서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방이 50개가 되는 집의 청소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식당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는 일이지만 그릇을 닦고 다시 음식을 차린다는 일을 삼시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얼추 생각을 하니 청소 업무는 식당의 일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된 날 아침 일찍 민박집에 찾아가니 위치는 무창포가 훤히 내다보이는 곳으로 그 옆으로는 크고 작은 층의 호텔들이 바닷가를 에워싸고 있었다. 사무실로 들어서니 총각 하나가 찾아온 용건을 묻다가 이연옥이라고 하자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한박 웃음으로 맞아주고 있었다. 그는 우선 사무실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는 집의 구조와 업무량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민박집이라고 하였지만 동남향으로 앉은 집으로 하루 종일 햇볕이 드는 5층 호텔식의 건물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최신식이었다. 그에게는 작은 방 하나가 배정이 될 것이고 근무시간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하였다. 근무시간이 꽤 길다고 느꼈지만 공무원이 아닌 다음에야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이 집 나름대로의 결정이었다. 일을 하시자면 처음에는 힘이 드시겠지만 하시다가 보면 일의 보람은 있을 것입니다. 총무는 앞서 일을 하던 분이 가정사정으로 그만두었지만 일은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칭찬을 하였다. 제가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걱정스럽게 말을 하자 총무는 별말씀을 다 하신다며 아주머니 외모를 뵈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여 연옥은 속으로 작은 걱정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었다. 청소부에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총무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지만 집을 나서서 일을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방에서 남자들의 유혹이 따르게 마련이라 앞으로 주의를 단단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였다. 이날 50개의 방은 두 개를 제외하고는 손님이 다 찾던 모양이다. 그는 우선 밀차 다루는 방법과 방마다의 청소 요령이며 커튼 다루기, 전화기 소독과 변기 청소, 거울 닦기와 세면기구 정비 등 방 하나를 청결하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청소 시작을 위층부터 하기로 하고는 손님이 일찍 퇴실했다는 한 방의 문을 열다가 나자빠질 뻔하였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다 있다니. 너무도 방 안의 어질러진 광경을 보고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잠시 생각을 하였다. 술병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적어도 맥주병이 스무 개가 넘고 소주병도 그만한 숫자였다. 먹다 남은 빵이며 과자들이 흩어져 있는가 하면 자빠진 콜라병에서는 콜라가 새어 이부자리에 물이 들어있고 잭더리에는 담배꽁초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TV 앞 탁상에는 남녀의 누드 사진이 펴져 있고 벽의 옷걸이에는 언제 빨았는지 때가 소르르 흐르는 등골 잔뱅이 같이 생긴 조선 바지 하나가 걸려 있는데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질러진 방의 이부자리부터 개고 나서 청소를 할 셈으로 이부자락을 들다가는 아뿔싸 이불이 무거워 들려지지를 않았는데 그 밑에서는 지린내가 확 풍기는 것이다. 필연코 술을 너무 마시다 보니 방 안에서 쉬를 한 모양인지 그쪽은 방바닥까지 젖어 있었다. 옛날에 아이를 기를 때도 여름날 요에다가 오줌을 싸면 냄새가 났는데 하물며 어른의 소변이라니 울컥 비위가 뒤집혀지는 것이어서 한참 동안이나 코를 막고 밖에 나가 있다가 숨을 고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첫날 밤에 된 서방을 만난다더니 이연옥은 시작부터 힘든 일을 맞은 것이다. 오줌 싼 이불을 다 뜯어서는 밀차에 옮기고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는 근래로 탁상과 방바닥을 사례로 닦다 보니 등에서는 땀이 흘렸다. 방을 닦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니 욕실 바닥에는 똥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가 하면 변기에는 휴지 뭉텅이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들처럼 화장실이 급한 것을 참다가 미처 변기에 앉기도 전에 중간에서 일을 저질렀던 모양이었다. 문득 이런 남편네를 모시고 사는 부인네는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집의 남편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면 이연옥의 남편은 천하의 깨끗한 사람으로서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바지를 들고 소금으로 양치를 하며 잠은 얼마나 조용히 자는지 자다가 어떤 때는 겁이 날 때도 있어 숨소리를 엿들어 본 적도 있었다. 하도 방 안을 어질러 놓은 것을 대하고 보니 남편의 장점이 너무 많은 것을 느꼈지만 퇴임한 이후에는 한껏 정이 멀어진 상태인 것이다. 이날 이연옥은 5층 방을 치우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밀차에 빨랫감을 잔뜩 씻고 오르내리자니 오후에는 다리 꼬방이가 아프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별별 사람이 다 거쳐간 여관방의 청소하기는 정말 힘이 드는 일이다. 다음 날도 어제의 하루 경험을 거울 삼아 일을 차근차근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기도 하였다. 점심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하였는데 이 집의 손님은 반 이상은 자고 나면 바로 퇴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을 먹고 바다 낚시를 나가는 사람에 선원들과 배를 타고 나가 밤을 새우며 고기 잡는 사람도 있었다. 이 집에 오면서 개인 시간을 내고 싶었지만 좀처럼 만들 수가 없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이연옥은 다른 날보다 일찍 집에서 나오려고 하였으나 세탁기에 넣은 빨래가 돌아가지를 않는 바람에 그것을 돌리고 나오다 보니 시간이 꽤 늦은 편이었다. 급한 김에 골목을 막 뛰어나오는데 그 시간에 웬 오토바이가 이연옥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나가 떨어졌다. 머리에서는 금방 피가 하늘로 솟고 있었다. 아침이라 행인이 없었지만 마침 청년 한 사람이 운동을 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달려가서 손수건으로 피가 나오는 부위를 막았지만 금방 손바닥에는 시뻘건 피가 고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청년은 119를 불렸고 10여 분 후에 구급차가 와서 중상자 두 사람을 싣고 간 것이다. 응급실에 도착한 이현욱은 머리를 15바늘이나 꿰맨 후에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오토바이 기사는 팔의 골절과 안면을 심하게 돌에 부딪혀 얼굴이 찢어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였다. 그러나 이현욱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오토바이 기사가 사고를 낸 것은 전날 밤에 친구들과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다가 토요 근무 교대 시간이 임박하자 빨리 가려던 것이 그만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현옥은 모처럼 새로운 직장에 나가면서 식당에서 일할 때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고 시간대로만 일을 하면 개인의 업무도 볼 수가 있어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판인데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것이다. 이현옥의 병실에는 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낚시질을 갔던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있었다. 이현옥의 머리는 온통 붕대로 감아 옆으로 다가가서 보아도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여보, 어쩌다가 일이 되었단 말이야? 김간호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다. 아내는 김간호가 퇴직 후에 앞으로 살아나갈 궁리를 하다가 자기 혼자 돈벌이에 나섰고 남편은 퇴직 후 돈을 까먹고는 집안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만 맡기고 낚시질만 다녔던 것이다. 일시금만 타지 않았어도 아내가 이렇게 험한 길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편은 일생 동안 직장에만 충실하였을 뿐 가정은 전혀 돌보지를 않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아내가 착실하게 가정을 꾸려왔기에 그나마의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었다. 김간호는 그동안 아내의 노고에 대해서 단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내왔다. 일이 일이 되자 생각할수록 아내에게 미안하고 아내가 불쌍하여 이번에 퇴원만 한다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잘해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니 아내의 의식이 돌아오긴 하겠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리앉는다. 밤을 새우며 아내의 손을 주물러 보았지만 맥박만 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2주일 만에 아내의 머리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었지만 눈을 감고 있는 그의 얼굴은 평상시의 잠자는 모습 그대로였다. 여보, 이제 세상이 환하게 보이지 않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무창포 해변에서 아내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옛날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다. 작품 감상 잘 하셨습니까?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김간호 역시 다단계업자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퇴직금을 날리고 그로 인해 다 늦게 직업 전선으로 뛰어든 이현옥 여사의 노후가 녹록지 않습니다. 한량인 남편이 집안 일이라도 좀 거들어 주었으면 저런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 안타깝습니다. 이 여사가 부디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